넉넉한 크기의 거실엔 에어컨이 옵션이고요. 동선 좋은 주방엔 삼성 비스코버 냉장고와 팬트리 장까지 옵션입니다. 이번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안방엔 에어컨, 붙박이장, 스타일러까지 옵션 맛집!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부평구 지역팀장 백범입니다. 오늘 현장은 부평구 부계동의 한계동 8세대로 구성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100%입니다.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오늘 보실 현장은 1호선 부계역과 부평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마트, 병원, 은행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사권 한가운데 있어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 대학병원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어 부모님을 모시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일가소등 버튼, 키 크장, 신발장 4칸이고요. 밑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 가운데 전실 거울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삼명동 슬라이드 주문이 아주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있고 2번방 있는데요. 2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방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포름이고요. 2번방 안쪽에 그레이톤 실크박스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8m, 2.7m 나오고요. 디피트인 것처럼 뭐 자녀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 책상 다 들어가고요. 환기창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번방 위쪽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2번방 보셨고요. 옆쪽이 안방이거든요. 근데 안방에 옵션이 좀 빵빵해요. 우와. 자, 이게 이제 수납장이죠. 붙박이장이 3단으로 옵션이고요. 수납공간 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까지 옵션이고요. 삼성 무풍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창문도 크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3.9m, 2.8m 나와요. 오,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 잠깐만, 사이즈를 잘못 쟀나?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 2.8m예요. 와, 사이즈 진짜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까지 있어요. 자, 일단 안방 욕실이 좋은 게 환기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그리고 타일은 화이트톤이고요. 수납장, 거울, 세면대, 양벽기까지 안방 욕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2번방과 안방까지 보셨고요. 메인 욕실을 볼 차례인데, 자, 여기도 옵션이 빵빵합니다. 자, 팬트리 장이 옵션입니다. 오늘 현장은 옵션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도 좋은 게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네. 예, 욕조가 있는 메인 욕실 참 오랜만에 와봅니다. 해발 수전, 샤워 수전 1창이고요. 환풍기 들어가 있고, 세면대, 양변기, 거울 유형 수납장까지. 욕조가 있으니까 메인 욕실 커요. 자, 메인 욕실까지 모셨고요. 4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4번 방입니다. 자, 4번 방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2.6m, 한쪽 벽면이 3m 나오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사이즈 넉넉하고요. 붙박이장, 침대, 책상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까지 있는데요. 자, 들어와 보세요. 자, 4번 방 안쪽에 있어서 다용도실 폭이 작을 줄 알았는데 폭 넓고 층고도 높습니다. 수동형 빨래 건조대 옵션이고요. 수전은 총 2개, 린나의 1등급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는 이쪽에 올려놔도 되고요. 환기창까지 완벽해요. 자, 이렇게 4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오호. 동선 좋게 D자 모양으로 짜져 있습니다. 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짜놓은 것 같고요. 오늘 현장은 실평수가 27평 나와요. 27평의 포름을 만들다 보니까 주방은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빵빵해요. 삼성 비스코포 냉장고가 옵션이고요. 수납공간 깊습니다. 왜냐면 냉장고 자리 위쪽에 수납장이다 보니까 식탁등 있고 식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 이랑 조리 공간과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까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가스레인지랑 후드 시공되어 있고요. 옆으로 이동하면 3번 방이 나와요. 자,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인데 눈에 피로가 안 되게 그레이톤 실크 벽지로 마감해놨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2.3m, 3.2m 나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DVD 된 것처럼 침대, 책상 놓으면 너무 좋아요.
자, 3번방 보셨고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오. 거실은 3.7m, 위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안방, 2번방 거실에 에어컨이 옵션인 거고요. 팬트리 공간이랑 삼성 비스코프 냉장고까지 옵션인 거죠. 안방 안쪽에 붙박이장도 옵션이고요. 스타일러까지 옵션입니다. 호르민대의 옵션 맛집이고요. 거실 창 영림 샤시로 시공해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8세대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10평, 27평의 포름 타입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의 실입주금과 분양가가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